오피스텔 비상구에 숨죽이고 있던 남성들 냅다 뛰기 시작한다. 우리 지금 그게 다시 5분으로 지금 체포하고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이곳. 알았다고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국제물류센터에 택배가 도착했다. 온수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 안엔 활성탄이 있었다. 그 활성탄과 뒤섞여 숨겨진 것은 마약. 검찰 수사팀 사무실로 가져와 정체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한다. 아, 전기 보일러 같은 거. 전기 보일러 같은 거야. 아, 그럼 요 틈새다가 이렇게 막 껴넣고 온 건가요? 마약을. 그렇죠. 이 안에 비물건이 많으니까. 천만년은 엄청난. 활성탄에 네. 숨겨가지고. 예. 수사팀은 배송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 주인이 누구일지 몹시 궁금해진다. 택배기사처럼 보이지만 이 남성은 수사관이다. 트렁크에서 마약이 담긴 택배를 조심스럽게 내리는데 몹시 무거워 보인다. 그, 좀 천천히 들어가 봐. 우리도 따라 들어가려고. 문이 열렸다. 대송지에 사는 남성이 문을 열었다. 신호가 왔다. 서명해 주세요가 신호다. 저희 지금 필로폰 8.8kg 밀세이카미로 지금 긴급 체포해요. 여기 화물 안에 필로폰 8.8kg 들어 있어요. 우리 이거 트렁 있으니까. 마약 급연기 급액 빼고 나왔어요. 고속 나오네. 이거 뭐죠? 필요폰이야? 아이고, 아이고, 세트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엑스터시예요? 엑스터시네. 대박이다 대박. 이게 살려는 사람 우리 사는 것 같아요. 집에선 뭔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온다. 그런데 이 씨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데. 아 전화기 주세요. 한시 전화기 와요. 이러고. 네 어느 친구예요. 뭘 내놔. 뭘 기분 나와. 나쁜 사람 잡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 나쁜 사람 아니라는 이 씨의 집에선 소분해 놓은 필로폰이 발견됐다. 판매용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청으로 가야 한다. 아참 전등과 보일러는 끄고 나와야 한다. 지금 집을 나서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옷을 갈아입고 마약 검사를 받은 뒤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 집에서 발견된 거, 집에서 발견된 거. 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거, 백색 결정이 발견됐죠? 백색 옷은 뭐야? 백색, 하얀색. 이 씨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영어가 편해 보인다. 필로폰 맞죠? 몰라요? 산책 알약은 NDA 아닙니까? 이 씨는 미국에서 마약 혐의 등으로 추방된 걸로 조사됐다. 이 씨가 들여온 마약은 멕시코와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다.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이 씨는 마약 밀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